아이템의 성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짠! 리유니온 블루스사에서 나온 일렉 케이스입니다. 얘 굉장히 사양이 되게 좋아요. 가격대는 먼저 218,000원. 네, 218,000원이고요. 사양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리유니온 블루스 이 회사가 원래 기내용 케이스 전문적으로 만든 그런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악기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튼튼하고 사양 고사양으로 고퀄리티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노백보다 좀 더 초경량이고요. 얘가 무게가 2.95거든요. 그러니까 3kg이 채 안 되는 그런 무게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튼튼함이 최고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생활 방수가 가능한 최고급 방탄 나일론 원단으로 모든 소재를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감았고요. 그래서 긁힘이나 생활 방수 거뜬하게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이 지퍼도요 다 방수 지퍼로 돼서요, 여러분들 이 안으로 물 스며들 일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그립도요, 여러분들 안쪽엔 메쉬 처리되어 있고요. 이게 그 무중력 그립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PVC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립감 진짜 좋아요. 푹신푹신하면서도 고무 탄력적인 그런 그립감이고요. 자, 안에 보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뼈대가 있죠. 얘는 전체적인 충격 완충제가 케이스 전체적으로 뼈대를 이루는 임팩트 판넬 구조로 되어 있고요. 퀼티드 벨벳 인테리어 소재와 함께 완벽하게 일체감을 이루면서 이제 악기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뭐 타사 제품에 사용을 하는 거는 거의 다 스펀지인데요. 얘는요, EVA 소재를 케이스에 전체적으로 감았다고 합니다. EVA가 뭐냐면 그 스포츠 신발에도 쓰이는 건데, 크록스 아시죠? 크록스. 거기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둘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도 보시면요, 이중 처리로 이 엔드핀하고 다 감싸게 되어 있고요. 여기 물론 넥 프로텍터 이렇게 있고요. 한번 기타를 넣어볼까요? 뭔가 일반적인 스펀지 느낌보다는과 좀 다르게 좀 더 땡땡하게 악기를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튼튼함이 좀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 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그냥 일반 손잡이가 아니라 이것도 다 고무 재질로 손잡이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스트랩, 네, 스트랩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딱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앞에 굉장히 큰 포켓, 여기에는 또 안쪽과 이 바깥쪽에도 다 완충 처리가 되어 있어 노트북 같은 것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케이블 거리, 네, 이 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지 포켓, 네, 여기에 그냥 넣을 수 있게 또 사이드로 포켓이 제작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뭔가 튼튼하면서 프로페셔널적인, 네, 그런 느낌을 물씬 주는 리유니온 블루스사의 일렉 케이스입니다. 보통 다 요즘에 20만원대가 넘어가죠. 소프트 케이스나 뭐 소프트 하드 케이스나 이 정도면 고사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